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1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예. 자, 어디냐면, 우리 기출문제집 780페이지 있죠? 780페이지 21번 문제부터 또 봅니다. 21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성 제거나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등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자, 토지 건물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죠. 예.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항상 장기 보유등재 지문을 시험 문제에서 장기 보유등재 말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는 뭘 떠올리고 문제를 푸냐면 3년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장기 보유등재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장기 보유등재 나왔다 그러면 지문 읽을 때 그냥 아 3년 보유 이걸 떠올리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자, 원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등재 왕창 해줍니다. 24에서 80%까지. 근데 얘는 왜 못 받아요?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잖아요. 3년 이상은 무조건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보유를 못해서 못 받고. 3번 틀렸습니다. 4번이요. 장기 보유등재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 곱해서 계산한다. 양도 소득금액에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에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곱한 금액입니다. 5번이요.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그랬는데 이게 또 틀렸네 여러분들. 예. 자,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곱합니까? 공제율? 공제율 몇 프로씩 곱해요? 몇 프로씩 곱하냐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예? 그래서 2%씩 곱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12년이면 몇 프로 해야 돼요? 24% 해야지. 24%. 그래서 100분의 24 해야지. 아, 틀렸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10년 이상만 보유해도 일반적인 토지 건물도 이게 30%였는데 지금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기 때문에 자 12년이니까 100분의 공제율은 100분의 24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5번을 수정합니다. 100분의 30을 100분의 24로 수정하고 그래서 수정하고서 5번을 맞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분의 30은 틀려요. 자,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문제를 보니까 예.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29회 때 문제인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하고 뭐는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 통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끼리는 결손 통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금액과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 봅니다. 양도차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배웠죠? 아, 우리 이중공제 방지 원칙 배웠잖아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감가상각비든 소송 화해비용이든 현재 가처분 차금 상가액이든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할 때 또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번 취득가액에서 공제 빼잖아요.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에? 자,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이를 공제한 금액만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이중공제 방지 원칙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공제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9회 때 답은 쉬웠습니다. 이게 지문이 길었지만 답은 가장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매년 11월 12월 기초 입문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3번이 옳습니다. 정답이고.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정세법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자, 실거래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니까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 분합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이에요.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아까도 했잖아요,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은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안분 계산하니까 9억까지 비과세 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금방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2억 원이라고 그랬죠? 아니,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전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4억 원이에요. 전체 양도 차익 4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12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2에서 9빼니까 얼마예요? 3이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지 뭐 12분의 10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체 그 양도차익은 4억 원이었고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이다는 게 틀렸죠? 얼마입니까? 1억 원입니다. 1억 원. 자, 1억 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자본적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지. 반드시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또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을 수치 보관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자료,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도 필요 경비를 증빙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확인되지 않아. 그런데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은 쉬웠었습니다. 29회 때. 자,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문제 보니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요. 자, 26회 때 문제 수정인데 또 한번 봅니다. 먼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고자 갑이 2020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 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합니다.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원이다. 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장원서로 독립적이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이요. 2020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는데 아까 이 문제 자체가 지금 5월 15일날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예정시공기간은 언제입니까? 7월 31일까지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리다 그랬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양도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못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리 속하는데 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했다 혹시라도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러니까 좀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 깎아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 여기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2번 질문 틀렸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고 3번 봅니다.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납부할 세 1천만 원 초과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 할 수 있어요. 4번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번 다만 또 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우리가 또 저 보세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것도 꼭 알아주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세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 물납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자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물납은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되고요 24번 문제는 풀어드렸죠 예, 그리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입니다 783페이지 25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물납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물납 규정이 적용된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번 양도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분할 납부 납부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50 초과. 종부세 250 초과. 자,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 2번 틀려고 1천만 원 초과하고 3번 양도세 분할 납부 기한은 45일이다. 분납 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기내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2,000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3,600이니까 최대 얼마요?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제가 물납과 분할 납부를 세목별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납은요,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은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보면, 먼저요, 물납 기준 금액을 보겠습니다. 기준 금액. 자, 재산세는 물납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예? 250만 원? 그럼 분할 납부가 250만 원 초과고, 양도세 재산세 물납은,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때 얼마? 지난 순환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근데, 자, 봅니다. 근데,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 돼야 안 돼요? 애초에 안 됩니다. 물납, 애초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재산. 어떤 것으로 물납하느냐? 재산세는 물납재산은 어떤 걸 물납합니까, 여러분들? 예? 부동산이긴 한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걸로 안 되고,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종부세 양도세는 안 되고 분할 납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분할 납부는 또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를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먼저요.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봅니다. 기준 금액을 보면 네, 기준 금액 재산세는 분할 납부, 재산세는 분할 납부요.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금방 나왔네요. 올해 2020년 개정세법 올해. 납부할 세액 얼마? 250만 원 초과로 개정이 됐죠? 500이었다가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 납부할세 얼마요? 예? 납부할세에 얼마? 250만원 초과. 똑같습니다. 250만원 초과로. 250만원. 예, 250만원 초과입니다. 250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얼마요? 금방 봤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얼마? 1천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우리 집 재산세 250만원 넘게 고 계신 분 링크해달라고 하는데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양도세는 1,000만 원 내는 거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액 다르고. 그 다음에 분납기한을 보면, 분납기한 보세요. 분납기한을 보면, 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납기 후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2개월 내,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예? 6개월. 종부세는 납기 후 6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예, 종부세가 길잖아요. 6개월 내.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15일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납기 후 언제까지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를 세목별로 정확히 비교했습니다. 기준금액 또 분납기한을. 됐습니다. 넘어가면 문제 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6번 문제 봅니다. 26번 문제 안 풀었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 25회때 문제인데 배우자 직계점유소 간 이율과세 특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고조 갑이 2014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이었습니다. 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8년 3월 5일자로 증여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시가가 당시에 8억 원이었고요.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을이 2020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양도세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 증여, 매도의 모든 단계 등기는 마쳤다. 여러분 다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지금 증여받아서 몇 년에 판 거예요? 네? 5년 내에 팔았잖아요. 2018년에 증여받아서 2020년에 팔았으니까 5년 내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율과세 특례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납세무자는 갑입니까? 항상 이율과세 특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배우자끼리 좀 미속한 이율과세 특례 문제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한다. 딱 갑을병 해놓고.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얘가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봅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 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자, 장특공제 지문이 나오면 장기 보유통제란 말이 항상 시험에 나오면 뭘 항상 반사적으로 떠올려요? 3년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3년 보유했어요, 여러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증여받은 날, 보유기한 판단할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면 지금 여기 3년 보유를 못했는데 자, 이율과세 특례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유기간을.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2014년 1월 20일 날 취득해서 장특공제 판단할 때 2020년 5월 20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했죠? 자, 그러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0일에서 2020년 5월 20일이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물 건물 같으면 공제율은 몇 프로 적용하느냐, 양도차익에? 몇 프로 적용합니까? 6년 이상 7년 미만이니까 26, 12,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26, 12, 12%, 양도차익의 10%, 12%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래서 2번 정답이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하는데, 자,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해요? 아닙니다. 다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 양도차익 계산하죠? 그러니까 얼마에 취득했어요? 증여자 갑이? 3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시 세액 공제된다 그러는데, 자, 기납부한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 세액 공제가 아니라 보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납부한 증여세는,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거지 세액공제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여러분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액을 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공제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세액공제한다 틀렸죠? 뭐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로. 그 다음에 5번이요. 양도소득세에서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부하는 걸 진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얘네들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연대납세물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한 몸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율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무자는 수무자인데도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27번, 28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고요.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 자 29번 문제 계산 문제가 또 나왔었죠. 25, 자 29번 문제 25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작합이 2019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20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입니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해서 정해야 되겠죠? 양도가액은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그죠? 그래서 추계 정해야 되고 취득 당시 매매사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은 매감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기준시가는 1억이다. 세 번째 양도 당시 매매사가액이 있네요. 매감기를 정해야 되는데 매매사가액이 3억 원이고 감정가액 없고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1억 4천, 양도비 지출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직접 비용 합계액이 1억 6천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아까 한 거하고 좀 쉬운, 아까 우리가 출제했던 28회 때 계산 문제보다는 좀 쉬운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할 때 예,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예,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랬을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예, 보세요.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도가액이 지금 불분명해요. 그럼 양도가액은 추계해서 정해야죠? 매감기요. 자 근데 이미 여기서는 지금 매매 사례가액이 있대요. 얼마요? 3억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은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매감환 적용합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뭐로 정해요? 환산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자, 그랬을 때, 예, 환산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3,7일 하고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요거 합계액과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해야죠.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커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은 얼마라고요? 1억 6천이에요 지금 합치니까. 그럼 환산취득가액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환산취득가액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아까 배웠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액 감정가액 적용하는데 매매사가액이 3억이래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었잖아요.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다? 1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구하나 마나요. 이건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1억 5천 얼마예요. 그럼 1억 6천하고 비교하니까 둘 중 어떤 거?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거. 그래서 1억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3억에서 매매사례가액 3억에서 필요경비 1억 6천을 빼니까 1억 6천을 빼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3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예요? 1억 4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득가의 양도가액 불명의 매감기, 취득가의 불명의 매감한기. 근데 매매사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 합방금액입니다. 자,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렇게 실제 들어간 자본적재 양도비용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필요경비상공제 한번 구해보면 지금 371인데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공제율 3%라고 그랬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인데 구하나 많아요. 이게 숫자가 작아요. 왜냐하면 미등기는 0.3%고 토지 건물. 자, 그럴 때 이거 구하나 많은 게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잖아요. 1억에 3%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숫자가 작아서 환산 취득가액부터 먼저 구해보면 돼요. 환산 취득가액만 딱 이렇게 양당시 실지 거래가 없으면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당시 기준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 자 해서 구한 거하고 이게 더 크니까 이거를 저 필요금으로 합니다. 여러분 큰 거를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 29번 문제는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게 할 땐 필요금비 큰 걸 선택하니까 양도차익은 1억 4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25회 때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도 기출문제 보다 보니까 잘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었고 30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한일 또는 재정한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수령일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이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엔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포인트입니다. 지출일 또는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맞고 2번이요. 국외재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문서는 국외재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거주하긴 거주해야 되는데 국외재산 양도시 납세문서는 근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곳을 둔 거주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 정답이고 3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다. 자 등기나 기준시가 이런 거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주식 빼놓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돼요. 미등기 70 이런 거 없고 보유기한 1년 미만이어도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세율이 자 보유기한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6에서 42%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부동산 등기부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4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특공제 국외자산의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애초에 장특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3년 보였든 보였든 국외자산은. 5번이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국외산 양도시도 양도세 소득세 계산할 때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실거래가에 없을 때 이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에 의한다 틀렸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옳고요. 자, 나머지는 뭐 31, 32번 다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 풀었나요? 33번 안 풀었어요? 그럼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3번 문제. 역시 양도소득세라 뭐 문제가 끝도 없이 나오네. 그죠? 자, 아직도 많이 몇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 한번 풀어봐야죠, 한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한번 또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게 포인트고 감이 잡히잖아요.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33번 문제 풀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문제 푸는데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잠깐 쉬어 가시라고 시 한 편을 보드리겠습니다. 요새 하여튼 뭐 또 요즘 시기가 이제 조금 더 아차지 가면 이제 그럼 이제 공부 지금
5, 6월달 잘 보내셔야지 아차지 가면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폭풍이라는 정호성 시인의 시인데 보니까 저는 뭐 그냥 이 시만 그냥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 시가 보니까 뭐 시험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입시 뭐 시험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폭풍이라는 시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르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무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 뭐 저 애들 입시하는 애들은 이 시를 막 분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느끼는 대로 이 고난에 맞서라는 거죠. 역경에 당당히 맞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다리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폭풍에 시련에 맞서라 그런 건데 적소리원들이 맞서서 잘 견뎌내시고 공부 그냥 조금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고 뭐 한다고도 포기하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기출문제집 790페이지 33번 문제 이어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4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짜고 치울까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됐을 때 추계결정, 경정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2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감, 환기요. 3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죠. 4번입니다. 감정가액은 역시 당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이 양도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에 역시 3개월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에서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5번이요. 환산가액은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환산취득가액인데 올해부터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매감환기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 확인되지 않는다. 매감기 추계결정 경정할 때. 그러니까 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맨날 매감기 매감한기 하면서 했던 거라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봅니다. 2020년 6월에 양도한 고재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요. 보유한이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요 24회 때 요 문제를 보면요. 요 문제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수강생이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있죠?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강의할 때, 조땡별. 가운데 이름은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조땡별이라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30대 주부 수강생인데, 이 수강생이 23회 때 이제 합격했는데, 23회 때 합격했는데, 이 주부 수강생 생각납니다. 23회 때 성남에서 이제 공부에서 합격한 수험생인데, 자, 그 아주 그냥 모델처럼 늘씬하고 아주 그냥 이쁩니다. 아주 그 주부 수강생. 근데 늘씬하고 이쁜데 처음에 제가 외모만 봤을 때는 그냥 공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2월 달인가 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와가지고 다른 과목은 다 수업 들었는데 제가 수업하는 3번만 요일이 무슨 그날 뭐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계속 못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2월 중순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첫날 인상만 빡빡 쓰고 있더라고 막.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면 자기가 다른 과목 공부하다 그날만 3번만 계속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딱 왔더니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인상 막 빡빡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빡빡 쓰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5월 달 되고 6월 달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표정이 밝아지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그자 그런데 이 수강생이 왜 생각나냐면요 그 24회 시험 전에 있죠 24회 시험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화 왔대요 전년도 상위 1% 있죠 전년도 성적 상위 1%는 그 이제 그 시험 이제 출제 교수가 출제하면 검토 교수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상위 1% 합격생들이 가가지고 그 저 가가지고 문제 이제 그 한번 풀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위 1% 수험생들이 가거든요. 가서 이제 저 시험을 보는데 격리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 시험 끝날 때까지는 시험 종료 그 울리기 전까지는 다 갇혀가지고 한 그 5일인가를 갇혀 있어요. 첫날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험 본대요. 그래서 첫날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없이 근데 먹는 건 잘 나온대요. 먹는 거 잘 나오고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엄청 지겹대요. 아무것도 외부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그냥 먹기만 먹고 그냥 책만 보고 그냥 거기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막 미친다는데 이 조땡별 이 합격생이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교수님 저기 그 제가 그 상황을 연락 왔는데 자 들어가야 저 자기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세법 요약집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그랬더니 공부 좀 하려고요. 하나 모르고 다 까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길래 내가 안 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일단 적당히 그 시험 보고 그냥 이렇게 너무 잘 보지도 말고 너무 못 보지도 말고 그냥 문제 이렇게 풀고 대충 풀고 어려웠다고 하라고 그냥 무조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 저 수강생이 생각나요. 그리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험 끝나고 저 나와가지고 부산으로 갔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어느 호텔에 있었다는데 그 올라오면서 KTX 타고 올라오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끝났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문제 출제했냐 그랬더니 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가필 차상 수기과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나한테 가필 차상 수기과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거든요.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조땡별 이성 합격생이 상위 1% 전년도 상위 1%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위 1% 되려면 거의 문제 공법 같은 것도 몇 문제 안 틀려야 돼요. 막 단 두세 문제 뭐 중개사법은 거의 다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다 맞고 막 그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래요? 세법도 다 맞았어요. 저 23회 때 이 조땡별 요소 합격생은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하여튼 요 문제 가필차량 속기가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지 2020년 6월에 양도한 거제 국내 소지에 등기된 토지여 보유기한이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2020년 중 다른 양도 거래는 없다 그랬습니다. 취득시 기준시가 7천, 취득시 실거래가 9천.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계산하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이가는 필요 없고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취득시 실거래가 9천이고요. 양도시 기준이가 필요 없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있으니까요.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자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할 때 추계해서 매감기 적용하는 거지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1억 2,500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비 지출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와야 돼 문제를 양도 차익 구하라고 하는지 양도 소득 금액 구하라고 하는지 과세 표준 구하라고 하는지 이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과인데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예? 아,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억 2,500만 원인가요? 1억 2,500만 원이요. 여기서 지금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9천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죠. 자, 요거 얘들도 필요경비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9천 얼마요? 200만 원. 9,200만 원이 이게 이제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예요? 1억 2,500에서 9,200만 원 빼니까 얼마냐고요? 예? 3천 얼마입니까?
3,300만 원인가요? 3,30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등재를 공제해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3년 이상이요. 자, 근데 보유한이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이요. 항상 여러분, 제가 장특공제가 나오면 항상 뭘, 그냥 반사적으로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3년 보유를 항상 떠올리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죠? 항상 3년 보유를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3년 장특공제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주는데 해주려고 그랬더니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그럼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예요? 빼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3,3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는 싹 다 깔아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3천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풉니다. 그래서 여기 3,050만 원, 3번에 있네요.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그 조땡별 합격생이 얘기했듯이 가필차량 소기가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실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거, 기준시가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양도 체크한 다음에 장특공제 항상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보유를 못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대개 보면 장기 보유등재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계산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장특공제 대상 아니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공제는 싹 깔아주고요. 그래서 가필자산 소기가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792페이지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792페이지 35번 문제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통제와 양도세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안 풀었죠? 한번 봅니다. 먼저 입사할 때 문제인데, 1번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 양도세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자, 요 문제는요, 요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단서 조건이 잘못돼 가지고 입사할 때 요거 모두 정답 처리 됐었는데, 요거는 잠깐요, 요 문제는 단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됐어야 되냐면, 단서가 그때 시험에서는 단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단 국내 부동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모중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었어야 되냐면 국내 소재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요, 요해 24회 시험 때 개정세법, 요해 개정된 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어요, 24회 시험 전에. 그래서 그 개정세법을 물어보려고 물어보다가 출제자가 단서를 잘못 따라가지고 틀린 건데, 보유한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해서 장특공제 적용돼요? 아닙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잖아요. 그러죠?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내 소재 양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한다라고 단서가 됐습니다. 부동산에 하나니까 1번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1세대주택이라도 장특공제 받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1세대주택이라도 장특공제 입자에서 80% 왕창해 줍니다. 물론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장특공제금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4번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자,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배제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장기보유등재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중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금 미속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월세 특례는 보유한이 언제부터 시작하냐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이 시작하죠.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재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 이월세 특례는. 36번 문제 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36번 문제.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조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한도 과상한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율과세 특례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율과세 시험 문제 특례가 나오면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갑을병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라 그랬고 자 증여 후 우양도저지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랬을 때 제가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가 나오면 자 특수관계자에게 특수관계자 지금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친족관계가 있잖아요. 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자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해야지 이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요. 양도하고 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했는데 당초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예? 5년 양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적 안 되니까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을이 양도한 겁니다. 지금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적 안 되니까 수증자 을이 양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증자 을이 토지를 양도한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봅니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상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비상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요.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자, 사촌지간이니까 친족관계 있으니까 뭐예요? 특수관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 양도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지금? 낮게 저가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죠? 자 그러면 무조건 아니고 조세부당 감소가인 따져봐야 돼요.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그 조세부당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여기서 얼마 차이 나요? 5천만 원.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를 따져봐요. 시가 8억에 5%면 얼마입니까? 8억 40 얼마예요?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시가와 대가 차이가 5천이니까 시가의 8억에 저 5% 4천만 원 보다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부당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합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니까 양도가격은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요. 예? 7억 5천이 아니라 시가 8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시가로 하니까. 그럼 얘기입니다. 자,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가와 대가차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거나 시가가 5% 이상 차이 나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보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출가액을 모르게 계산한다? 시가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 아니라면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37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종합문제네요. 37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2020년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옛날에는 요게 예전 같으면 요 문제가 맞는 건데 요 지금 같으면은 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상지역인지 아닌지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장특공제 받을 수 없고 물론 이제 올해 6월 30일까지 조정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한시기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밝혀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이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인데 조정상지역 외 지역이라고 하면은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됐다 그러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면 장특공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물론 6월 30일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상지역 내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중과세를 제외되는 것은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고요. 물론
자, 어떤 간에 그런 것들까지 아울러서 알아두시고. 2번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자, 1세대 1주택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외 연면적보다 클 때는 전불제로 들어온다.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이 크니까 뭐예요? 전부주택.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우리 배우자 직계존속 이외의 부담보증이에요. 부담보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죠? 증여자가 갚을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아이고, 했는데 왜 또 읽지? 자, 4번 봅니다. 2020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 양도소금액에서 2월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이거 했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를 산 얘네들과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를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자 여러분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 종합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통산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말한다.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이 양도차손은 소멸입니다.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책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비과세권을 갖췄더라도 고가주택 9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 배제되고. 38번 문제는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 39번 문제도 23회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걸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문제예요. 착각했네. 39번 문제는, 그 당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23회 때 요 문제 수정한 건데, 부담부증에 관한 거네. 요거는 제가 미리 그 전에 계산 문제를 제가 2회에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되는 계산 문제 해가지고 두 문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 강조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저는 양도책을 구하라고 했었는데 더 쉽게 이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30회 때가 이제 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부담부증여가 이게 이제 어려웠고 39번 문제는 그 당시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자 갑이여 2020년 중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자 을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8천,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감정가액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이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 1억 2천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게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부담부증여했어요. 그랬을 때 취득가액을 구하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요.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 계산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봅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 계산할 때 부담부증여 시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먼저요 양도가액은 있잖아요.
자, 우리 양도가액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증여받은 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곱해서 구합니다. 채무인수액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하고, 근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요건 똑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보니까 이 사례는 얼마짜리를 지금 보였냐면 5억짜리 부동산이죠. 자, 5억짜리 부동산인데 그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지금 5억짜리 감정가의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채무가 1억 원 있는 거고요.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지금 5억이래요. 5억이요. 자, 근데요, 이 부담보 증여는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증여자 수증자 있는데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5억짜리 토지인가요 이거? 증여하는데 여기에 자 채무액이 얼마예요 지금? 자, 아닙니다. 채무는 지금 채권 최고 1억 2천이지 채무는 얼마예요? 1억입니다. 채무는 1억이에요. 자, 채무 1억이 있는데 요 채무 1억 원을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요 1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 관계를 말해 봐라. 배웠잖아요. 예? 자,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5억 원짜리 토지는요, 보세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채무인수액 상당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갚아낸 돈 뺀 나머지 부분에서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배웠잖아요. 그럴 때 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 5억 원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왜냐면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의 1억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원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원이 5억짜리 토지가 이게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네요. 누구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서 요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부담보 증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부담보 증여 나오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같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부담보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어떤 거냐 그러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에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얼마예요? 1억 원이 요게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뽑아야 되는 계산 문제 하면서 그 전에 막 강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요 문제하고 숫자도 비슷한데, 숫자도 거의 같은데 양도차익을 구하라고 그랬었어요. 요거를. 근데 이 문제는 취득가액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아까 5천만 원인 거 얼마에 취득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에 8천인가요? 네, 8천만 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재산가액이 8천만 원. 자, 이건 똑같아요.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1억 원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냐고요? 예? 8천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냐니까요, 이건? 1600만 원이잖아요? 오히려 16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이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구하는 문제였는데, 자,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1억에서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무조건 채무인수액이니까 1억에서 취득가액 이거 1600 빼니까 얼마입니까? 8400만 원이 양도차익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 쉽게 1600 나왔어요. 그래서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8000에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거 8000만 원의 5분의 1에서 1600 이거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40번 문제를 볼게요. 이 40번 문제 이제 이게 작년 30회 문제인데 여기 이제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40번 문제 봅니다. 고자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세 대상 과세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해서 2019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X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 계약서에서 확인됐다. 즉 수증자 을이 이걸 인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X토지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시가는 각각 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담보 증여, 자, 요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요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예, 요 문제는 고자 갑이요, 국내에 있는 토지를, X토지를, 국내에 있는 이 X토지를, 토지 가액이 얼마라고요? 토지 가액이 얼마예요? 예? 토지 가액이 취득한 게 1억 원이었고, 자, 시가 1억 원에 매수해가지고, 이게 5천만 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토지 상속 중에 습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얼마라고요?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재산 가액은 얼마라고요? 2억 원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채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1억, 에? 5천만 원인가요? 채무 5천만 원이 이게 채무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수증자 을이에요.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얘가 이걸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증여자한테는 양도소득세, 수증자한테는 여기서 이제 뺀 나머지 이제 증여세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니다. 1번 보니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렇잖아요. 여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렇잖아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2억에서 5천만 원 뺀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에 해당한 부분에서 제외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부담부증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요 사례 같으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그렇잖아요. 양도당 재산가액 2억. 이게 누구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가액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건 갖게 돼 있으니까 부담부증 양도세 계산할 때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얼마요? 5천만 원. 이게 양도가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담부증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3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 다른데, 취득가액을 한번 부해보면요. 하여튼 채무인수액,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하여튼 요것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는 금액이고, 그죠?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는 채무인수액 요 3억 원 채무 인수액, 아까 2번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무 인수액 5천만 원이 요게 이제 요거는 양도로 보는 금액이고, 그래서 증여자한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죠? 5천만 원 부과,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가격이 양도로 보는 부분에 취득 가격은 2,500만 원이 다른데, 자, 취득 가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 여기 아까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래요? 1억 원. 그러면 취득 당시 재산가액 1억에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예요? 2억. 채무액은 똑같아요. 5천. 자, 그러면 2억에 5천이니까 4분의 1인가요? 2억에 5천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2억에 5천만 원이니까 4분의 1이니까 1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그래서 그렇잖아. 1억에 4분의 1이니까 2억 분의 5천만 원이니까 4분의 1이고, 1억에 4분의 1이니까 자,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2,500만 원이 됩니다. 취득가액.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때문에 근데 쫄 필요 없어요. 세법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한 문제 틀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그래도 이해하면서 한번 봅니다. 2,500만 원이고. 4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자, 양도가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채무액 상당액이 하여튼 5천만 원이에요. 부담부증여 시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무조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에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5번 지문, 여기까지 1, 2, 3, 4번은 다 배운 건데, 5번이 이제 좀 아주 깊은 내용이었어요. 갑이 X토지와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인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보증에 있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한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자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인 자산과 양도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는 채무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채무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전체 채무액 인수액 5천만 원에다가요. 채무 인수액 5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억. X토지 가액이. Y토지 가액이 또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2억. 분해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가액 2억. 그러니까 요거 4억에서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 그럼 5천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 요게 이제 채무 인수액이 돼요. 요게 2,500만 원이 채무 인수액이 됩니다. 자, 채무액 상당하게 돼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 함께 양도했을 때 부담보증 여시 채무인수액은 이렇게 구해요. 전체 채무인수액 곱하기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아닌 자산가액 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을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 함께 양도했을 때 부담보증 여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문제인데, 뭐 좀,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올해 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담보증 여시의 양도차익 계산 의미를 계산하는 문제를 통해서 식을 이해해 줍니다. 하여튼 부담보증 여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가액이 된다. 아셨죠, 여러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 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문제가 끝도 없네. 41번 문제, 42번, 43번인데요. 이 문제를 지금 중간에 좀 끊기가 뭐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은 한번 마저 끝내고, 좀 길더라도 다시 한번 고개 드시고 마저 끝내고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으로, 저의 총론으로. 아이고, 이거 마저 중간에 또 끊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또 몇 문제 풀라고 다시 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41번 문제 계속 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데,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예. 틀렸고. 2번, 건설업자가 도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곳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등기 의제하는 경우에 제가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의제한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도시발법 어쩌고. 그래서 등기 의제하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거는. 2번 정답이고.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금액 계산 시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유,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 과세 표준액이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여러분. 다 배제고.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여기를 절 보세요. 가필차장 소액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 구하잖아요. 산출세액을 구해요. 이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할 게 있으면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 할 게 있으면 세액공제하고,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세, 우리가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런 건데, 여기 문제는 지금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표준에다가 70%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는 건데, 자, 산출세액에 여기다가 70%를 곱한다고요? 틀렸죠, 여러분들? 산출세액에 70% 곱하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세율 곱해야 돼요? 과세표준에다가 70%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는 거지 산출세계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어야지 산출세계 곱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수산의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 중에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양도 차익 1억이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과세 표준 금액 얼마냐고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됩니다. 받을 수 있다니까 틀렸습니다. 42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조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토지 또는 건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 과세 표준 신고해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 정확히 보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3번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에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계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계 더한다. 올해 같으면 증축이 포함돼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5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추가됐어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산출세계 100분의 5가 아닙니다. 산출세계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에 환산가액 환산취득가액에 5% 금액을 결정세계 더합니다. 산출세계 X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같으면 이제 감정가액 또는 환산출가액 5%입니다. 산출세계 5%가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게 3번 질문. 4번 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더라도 자 납부할세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세요. 당연도에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을 때는 양도소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누진세 중대상 자산을 2위 이상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 맞죠? 제가 맨날 요거로 예를 들었던 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주요라고 그랬고 43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농지에 관한 건데 참고조로 보시면 돼요.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그 8년 재청 작농지에 관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우리가 기출문제 쭉 한번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문제 대충 어떻게 출제도 공부했던 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계산 문제 때문에 저는 아유 안 되겠는데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잘 하셨고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조세 총론 우리 이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